5월 19일 11시 11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상하우스의 저란 치유방입니다. 저는 한 달 지나고 뭔가 뭐지? 익숙해져서 뭔가 한 달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요! 네, 저 잠을 자는 모습만 봤어요, 저는 거의. 지유랑, 네, 지유 바쁘죠. 근데 지유가 제가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 지유가 이제 스케줄 끝나고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드라이기를 하는 게 좀 내가 자고 있으니까 드라이기 소리를 안 들어봐가지고 자고 있을 때 하고 있나? 지우야? 지우 드라이기 써도 돼? 내가 자고 있어도 신경 쓰지 마. 1층에서 루프탑, 근데 루프탑이 있는데 루프탑까지 계단을 올라가서 그렇게 운동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엔 언니랑 카이랑. 근데 그걸 심지어 공복 시간에 하면 유산소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계단 올라가고 아파요. 근데 유산소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왜 혼자 있냐면 이 노트 보이시죠? 제가 이거에 항상 랩을 연습할 때 쓰는 노트인데 이번에 미션 곡에 거기 피파람에다가 제가 랩을 개사해가지고요 그걸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노트가 달라졌죠. 제가 핑크색 노트를 쓰고 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좀 새로운 노트를 바꿨습니다. 그 전에 썼던 노트는 노래랑 랩이랑 좀 섞어 있었는데 이거는 랩만 하는 걸로. 이거 보이시죠? 랩. 여기다가 랩이라고 써가지고 네, 여기는 랩만 써는 걸로 전 네, 해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 생각보다 많이 쓴 것 같아요. 요즘 바꿨는데 새로 산 노트인데 가사가 많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말하니까 많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전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비트는 그냥 타코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여기까지 만들어볼게요, 일단. 네 마디? 다섯 마디? 네 마디? 정도? 일걸요? 전에 했던 거랑 완전 짧잖아요 이게 비트가 짧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전에 했던 건 몇 초 정도 있었나요? 30초나 있었나? 이거는 저 거의 10초? 정도여가지고 제가 어제 몇 시 잤나? 아마 2시? 2시 정도에 잤는데 계속 제가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비트를 들으면서 아 이거 완성해야 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만들고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전보다 좀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다 됐어요 저는. 근데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네. 아, 이게 진짜 저, 이게 진짜 싫어해요. 싫어요. 뭐라고 해야죠? 뭔가 쓰는 건 괜찮은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제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이제 되는데요, 전? 됐어요. 아유, 왜 이렇게 웃어? 진짜 부끄러워요. 이거 진짜 보여주는 거. 아, 근데 전 이렇게 연습을 해요, 진짜. 어제 혼자였을 때도 그냥. 그냥 박자만 맞추고. 아, 진짜 못하겠어. 365 days 머리에는 돌아. 일초라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제발 알아줘. 빨리 듣네요. 여기까지.
뭐 헤어졌지만 아직도 생각이 난다. 뭔가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가사 내용이. 그래서 전 그걸 저 따라해서 네, 내용 맞춰봤습니다. 제대로 할 수가 있나? 24, 난 메이널 365 days 머리에 맴돌아 일주라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제발 날라줘 빨리 take me out. 네, 됐죠? 저 제대로 한 거 같죠? 그래도 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미션 곡의 랩을 써봤는데요, 전보다는 좀 뭔가 좀 만족하는 거 같고 이제 미션 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